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새벽 4시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네. 항상. 그러니까 이룩하고 잤다가 아버지 문 열어보는데 딱 근데 눈을 여기 눌러놨으니까 눈이 잤던 티가 나잖아요. 이놈 자식이 4시 일어나기만 하면 뭐해? 공부를 안 해. 잠을 자 이렇게 되고 새벽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접목을 시킨 거고 본인이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악 하면 그때 하니까 저도 우악 하다가 이제 그때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경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옆에서 어머니는 안 말리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문 잠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저는 1985년도에 고개서행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스잔이라는 곡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김승진입니다. 계속해서 핑 도는 눈물과 스잔으로 인기를 모은 김승진 군입니다. 스잔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승진 엄마입니다. 아, 어머니시구나. 보시다. 근데 많이 닮으셨어. 똑같으셔. 니 빨리 결혼해라. 좋은 사람 있으면은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좋노 이러면 음악이랑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래 말해. 자꾸 했던 말로 똑같이 또 하니까 그게 좀 이제 귀찮은 거. 거의 뭐 단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가고 그 힘들어요. 그냥 아예 우르르 만나면은 괜찮아요. 단체가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이래 보면은 좀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편하고 이래도 해도 계속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음악에만 열중하니까 머리가 저래 커가지고 뭐라 하면은 지 주장대로 하는 거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고 막 헤어졌는데도 집에 오면 또 보고 싶고 또 이런 게 연애잖아요. 이렇게 사귀면서 뭔가 좀 그런 거. 근데 그런 감정이 없는 거죠. 마음에 이렇게 좀 호감이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이제 저랑 이렇게 좀 호감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 나를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마라. 그럼 네가 상처받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줘서 사랑하지 말아라. 아, 이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멘트. 우리 아들이 참 착하고 이렇게 가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서 잘 살아라. 아, 야, 이게 너무 의외의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실례지만 우리 승진 씨는 올해 네. 나이가 68년생. 아, 68년생. 네.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옛날에는 골드미스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연령이 점점 좀 올라가 가지고요. 우리 승진 씨처럼 늦게까지 미혼인 분들을요. 황혼 솔로라고 한대요. 그런 말들을 쓴대요. 황혼 솔로요? 네. 네, 말씀드리기가 황혼 솔로인데 좀 왠지 좀 네, 좀 아, 좀 멀리 간 것 같아요. 네, 슬픈 느낌도 조금 있어요. 뭔가 네. 되게 명확하게 네. 정해주면서도 약간의 마상이 네, 네, 황혼 솔로. 황혼 솔로라는 말들을 쓸 정도로 요즘에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50세 전후까지 네.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15%나 된다고. 꽤 많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15%나요? 네네. 와. 네. 이 황혼 솔로들이 결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어, 그러게. 황혼솔로들이.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한 50살쯤 되면 본인의 영역에서 안정되고 자리를 잡고 또 본인의 위치가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눈이 조금 높아져서 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날 때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들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거죠. 네, 우리가 20대 때 연애를 할 때는 그저 그냥 불만 튀기면 했다면 네. 옛날엔 거의 뭐 좀 부식돌이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바로 뭐 스파크가 그냥 불이 붙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두 해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어느덧 봤더니 이제 50 가까이가 훌쩍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나는 거, 엄두가. 어, 그거 있어요. 네, 엄두가.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황혼 솔로인 경우에는 네. 연애조차도 쉽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시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네. 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시작해 네, 좀 처음 거부터. 맞는. 네. 아, 네 개 다. 세 개 다 이렇게 조금씩 다 그. 맞아요. 딱히가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네, 그게 다 섞여 있어요. 딱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그치, 지나면 복합적으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이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비혼주의는 아니신 거예요? 아니 뭐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맞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힘들더라고 지금. 진짜. 아니 그러면 연애는 아니더라도 뭐 데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짝사랑. 아니, 짝사랑 같은 건 없고. 썸, 뭐, 선배님, 썸. 썸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저기 뭐야, 답답해요. 어. 둘이 만나면요? 예, 네, 답답하고, 뭐, 걸어갈 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손을. 잡고 가면 또, 박자가 안 맞잖아요. 맞추는 거죠. 아, 그치, 혹시 말, 혹시 뭐 그것도 빨리 걸어가세요? 아니, 그것도 막. 아, 신경이 쓰이세요? 신경 쓰이고, 막 답답하고, 계속 그냥. 예. 근데 결혼 이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불안해요. 아, 불안하세요? 아, 지금도 결혼이란 단어를 봤을 때. 네네. 어차피 결혼은 서류인데 이거를 딱 하는 순간에 막 구속되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막 상할 것 같아요. 조여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제일 처음 인터뷰 영상에서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절절하게 좀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다. 뭔가 이제 삶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옆에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저는 안 와닿으시죠. 안 와닿으시죠. 저는 안 와닿으시죠.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분을 또 표현하는 용어가 좀 있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절식남이라고 해요. 절식남? 절식. 절식? 네. 야, 초식남에 이어서 절식남까지. 네. 네. 우리가 절식 그러면 음식 섭취를 끊는다. 네. 아니면 극단적 조절을 할 때 절식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연애 감정을 딱 칼같이 딱. 애틋하게 사랑하고 막 헤어졌는데도 집에 오면 또 보고 싶고. 근데 그런 감정이 없는 거죠. 연애 감정을 딱 칼같이 딱 절제하고 끊어버려서 그 이후로 이제 연애나 결혼에 상당히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 네, 네. 특히 남이니까 이제 남자들을 남자. 의미합니다. 네. 그럼 우리 승진 씨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결혼보다? 제가 재밌는 거는 저는 밴드 만들어서 콘서트 하는 거. 서로 연주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몇 시간 하고 딱 끝나면 같이 뭐 맥주도 한잔 하고 네, 소주 한잔 먹으면서 요 다음에 공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멤버들한테는 정말로 대우도 잘했고 마음으로 정말로 해주고 연애 세포까지 다 끌어다 가지고 음악에다가 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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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악하거나 밴드 하시는 여성분을 만나면은 아니 저는 여자가 음악하는 거는 싫어요. 같은 계통은 싫고 같은 계통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면 경제 영역은 상관이 없고 대신 성격 좀 이해심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좀 틀리게 해서 그냥 그런 까다롭네. 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잖아요. 우리 싱글들은 눈이 높은 게 아니고 까다롭다.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식사할 때나 음식에 대한 것도 혹시 그런 뭐 쌀은 무조건 고시 예카리 쌀을 써야 되고 아 그거는 뭐 밥은 진밥 안 되고 네. 아 김밥은 못 먹어요. 김밥은 못 먹는데 그거 이제 김밥이 고슬고슬. 아주 꼬들하면 안 되고 아. 미디움으로 이렇게 미디움으로 미디움 예. 미디움 예.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었어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어 조림을 주면 어떻게 해? 맛있죠? 너무 좋지. 맛있어요? 네. 아니 고기도 그, 먹고 생선도 먹고. 아니 이 고기의 풍미가 싹 우리 알잖아. 이게 막 오는데 거기에 비릿한 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운되는데. 그럼 우동에 김치는 안 드세요? 네, 별로 안 맞아요. 우동은 그냥 단무지를 막 잘라놓은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맞아 맞아. 아, 완전히 다 이렇게 해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으면. 이 모든 분자들이 퍼지잖아요. 씹어 볼 때. 분자들! 분자! 조각된 게 여러 개 퍼지면 안에 식감이. 결혼. 오빠, 저도 그 생각. 아, 저는 진짜. 결혼이 아니, 들어서 연애도. 아니, 저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가.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러니까 왜 식단하셨는지 네. 이제 막 모든 게 막 저도 막 이해가 이제 짜 맞춰진다. 아.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승진 씨의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애사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연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에 만났던 친구가 2년. 아, 첫 연애. 21인가 그럴 거예요. 처음으로 꽃다발을 한번 준 적이 있고 무슨 그렇게 서로 바쁜데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고 뭐 일이 있으면은 친구가 뭐 한 시간씩 막 늦어도 좀 뭐 얼른 좀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데도 뭐 하고 그게 맞아요. 아니 여기까지는 그 스잔 부르신 그 우리 승진 오빠님 맞으시군요. 네. 근데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오빠랑 헤어졌어. 그러면은 막 울면서 이게 내 끝사랑이었어. 나 다시는 누구랑 연애 안 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 이렇게 했다가도 사실 그 감정이 한번 저에게 오고 가면은 잘 보내주고 또 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느끼신 네, 오, 그러네요. 그게 있었는데 네, 계속 하면서 여자들은 이거...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나쁜 남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어제 궁금한 게요. 왜 처음 연애하셨을 네. 때요.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거 부모님이 눈치채시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다 싫어하셨어요. 부모님. 그때는 이제 활동화 때니까 아버님이 그걸 이제 교제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 만나는. 그때는. 우리 80년도에는 남자 가수가 여자가 있다면 신비주의고 인기는 그냥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이렇게 뭐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대학교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캠퍼스가 우리 중대 안성이니까 친구들이 제가 차하고 이제 기사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럼 가는 길에 그럼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운전 기사분이 난리 났다 그러는 거예요. 저 왜 형 야 너 차 그 카폰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아버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발견하신 거군요. 네, 그걸 네. 뒤에 타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웨이브가 되고 머리가 길다. 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그게 좀 잘 안 통해요. 아버지한테는 안 통해요. 네. 하지 말아는 안 해야 네.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네. 아, 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신 거군요. 저희 아버지만 안 통해요. 네.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연애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잘 형성된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쌓고 그다음에 그 단단함을 기초로
점점 편안하게 멀어져가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유전자가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는 사실 심리적인 독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연애가 독립? 그렇게 네. 생각해보죠.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우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시기가 네. 돼가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결혼하게 되면 진짜 이제 부모와는 또 다른 가족이 또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독립된 그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발달 단계를 다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 발달 단계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뭐 30인데도 아직 훨씬 이 부분만큼은 더 어린 나이의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게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이 혹시 좀 있지 않나? 승진 씨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쭉 말씀을 들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독립 이런 거를 안 해본 것 같으니까 다 순리적으로 나이가 되면서 이런 절차가 저는 다 그게 이렇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광고 모델을 하면서 회원 전자본 바탕 그 옷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만들어 주시니까 가면은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걸 딱 해서 딱 입혀줘. 고를 일이 없어요. 딱딱딱 어디 가 이거 먹어 이거 딱딱딱 찍어 주잖아요. 그런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했잖아요. 모델이 뭐 일을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잔을 발표하면서 곡 만들고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더 잘 이야기를 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어머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좀 보고 네,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워낙 승진이를 굉장히 참 많이 사랑해주고 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해도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좀 감옥하시고 굉장히 엄하셔요. 이렇게 좀 싸움도 좀 승인 때문에 많이 했어요. 말다툼도 많이 하고. 너무 아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아가 손 또 코도 못 쉬고 아가 어떻게 되겠노. 그러지 마. 이제 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뭐라 하니까 승진이 데려보면 부산이 그냥 떠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현이 조금만 혹시 혼자 또 혼날까봐 혼날까봐 그 말을 안 하고 혼자 아파도 그냥 참고 혼자 어린 게 그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속상하죠. 아버지가 그래도 속마음은 이제 얼마나 일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많이 해라. 부모님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좀 어땠는지도 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방에서 초조한 거예요. 이것도 뭐 막 조금씩 들리면 이제 아, 내 얘기구나.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너무 좀 엄하고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너무 매를 많이 드셔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새벽 4시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네. 항상. 그러니까 그 이룩하고 잤다가 아버지 문 열어보는데 딱 근데 눈을 여기 눌러놨으니까 눈이 잤던 티가 나잖아요. 이놈 자식이 4시 일어나기만 하면 뭐해 공부를 안 해. 잠을 자 이렇게 되거든요. 새벽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새벽 4시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접목을 시킨 거고 여기를 가는데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왔으면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건데 아버지는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해야지만이 성공을 하고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틀어지면은 무조건 매를 드시고. 근데 이게 또 때릴 때 한 번에 그냥 좀 정해서 때려주면 좀 난데 본인이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확 하면 그때 하니까 저도 확 하다가 이제 그때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경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옆에서 어머니는 안 말리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문 잠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고만 때리라.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야 네 방에 걸어놔서 네 이러고 이제 딱 받아서 가는데 뭐가 가볍고 딸랑거려요. 그래서 펼쳐봤더니 이제 동네 그 방범 아저씨들 옆에 차고 다니는 그 네. 있죠 이렇게 봉 삼단봉 아 그 곤봉 곤봉 있잖아요. 네, 네.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걸어놓으라고. 왜 왜요? 나중에 이제 매 들으실 때 그걸로 이제 이제 하시려고.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아 여동생. 그럼 여동생분도 연애를 좀 못하게 하셨나요? 여동생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동생은 소외감이라든지 오빠만 챙겨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이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막 울리는데 독재자라고 뜨더라고요. 독재자라고 뜨더라고요. 아 핸드폰 저장 이름이. 그래서 나는 슬프다고 야 독재자는 뭐야? 아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동생도 독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독재자 이렇게 별명을 전하더라고요. 외동생. 상당히 저는 네. 공감이 가거든요. 그 명칭에 네. 다른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또 정당하게 표현하는 거를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네네. 아버지가 이제 항상 매니저 겸 제작자였기 때문에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은 팬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저 이거 잘못된 점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다가 카폰, TV까지 달아놨어요. 옛날에 생방송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바쁘면 차에서 보려고. 아버지는 모니터링으로 어떤 부분을 다 봐요. 노래를 왜 이런 식으로 해? 그다음에 표정 여기서 왜 이렇게 해? 가랭이는 왜 이렇게 많이 벌려갖고 안 이쁘게 이렇게 다 벌렸냐? 아버지 빠른 노래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저 ENG로 해서 우리끼리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조명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하다가 이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까 해가 지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조명도 없는데. 그것도 저보고 이 새끼가 얼굴 여기에 그늘 지고 이게 막 내가 했냐고 그늘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때 그 좋았어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잘했을 때는 침묵 못하면 앉아봐 또 이거 비디오 녹음을 다 해놔요 또. 아니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지만 무대이지만 네.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특히 아버지한테 네. 눈에 걸리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할 때는 그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예전에 1집, 2집, 3집, 4집, 5집 그 앨범 노래를 아예 안 들었었어요. 제 옛날 노래를. 그래서 아 옛날에 참 어떻게 불렀어? 진짜 궁금해서 이제 옛날 걸 딱 이렇게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 노래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위에서 노래하면 안 되면 아버지 표정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하면 쉬어! 그러면 네, 그럼 고개 숙이고 이러고 이따가 또 시간 나면 다시 해, 그러면 올라가서 또 노래하고 딱 그 녹음실에 그 어두운 조명하고 그 내가 이렇게 앉아있었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순간 딱 목소리 듣는 순간 네. 한꺼번에 빡 오면서 네. 즐거워갖고 옛날 음악 내 거를 들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폭포수처럼 여기서 물이 주주주주주 계속 흐르더라고. 아버지는 무조건 저랑 얘기할 때 완벽하고 피가 나게 노래를 해요.
승진 씨 말씀 쭉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수가 되기 이전부터 학교 공부하는 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게 하고 이런 거 봐서는 그냥 가수라서 좀 더 아버지가 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정말 독재자. 그래서 나만 따르라. 내 말대로 하면 다 결과가 좋아. 네. 그것 듯이 독재자 아버지도 내 말대로 해. 그럼 너 성공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늘 좋은 결과 그리고 중간에서 실수를 경험시키지 않는 거 이거에 더 이렇게 몰두하는 부모일수록 네. 내 말만 들어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뭐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아버지가 늘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 너를 챙겨주지. 너 내가 없어봐 너 발톱에 떼도 안 돼.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아, 네. 많이 들어본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뉘앙스가 많이 들어본 왜냐면 그때 아마 그 얘기도 하셨어. 네가 나 없이 나가봐라. 네가 뭐 되는 게 하나도 있는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랑을 가지고 딱 등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밖에 나가서 너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너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으니 뭐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상황을 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살짝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아니 그럼 부모가 당연히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하고 자식의 인생에 어릴 때는 영향을 주지 어떻게 그런 걸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충고와 심리적 지배의 큰 차이는 충고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 지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잘 알아봐야 돼. 물론 사람이 뭐 맨날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좀 잘 알아보렴. 이거 충고예요. 야, 그런 사람 다 쓸모없어. 넌 내 말만 들어. 너를 진정 걱정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 이건 이제 심리적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우리 승진 씨가 전반적으로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승진 씨의 삶에서 아버지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 어릴 때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안 하면은 막 답답한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일단 쉴 때 더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쉬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갖고 쉬면은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아니야, 안 돼. 나가요, 또. 막. 별게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머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되게 혼자 이제 그 2시간 전부터 시간을 보면서 늦으면 안 되니까 운동할 때도 오늘은 가기 전에 이 부분 여기랑 여기를 두 군데를 해야 되나 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막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런 게 이게 정리가 돼야 돼. 1, 2, 3, 4, 5, 6, 7, 8. 딱 눈 뜨면 식사 딱 하고 시간 맞춰서 한 40분 정도 지나서 가방 딱 챙겨서 가면 운동 가서 스트레칭 하고 그러면 이제 한 시간 좀 넘어가요, 살짝.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은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뒤에서 막 타고. 그 친구들은 그래 이렇게 하고 좀 오늘 운동을 해야 될까 말까 그냥 쉬어 이렇게 뭘 그걸 신경을 쓰냐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 그지 그게 낫겠지 그래 쉬어야지 딱 하고 좀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 불안해요 아니야 가야 돼 이러고 또 가서 해야지만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서 스트레칭만 하고
몸이 아픈데도 아니, 안 가면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백신 맞고도 운동했다가 좀 힘들어갖고. 어머. 그래갖고 그거 했다가 조금 예, 몸이 좀 힘들죠. 안 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죄 짓는 기분, 불쾌하고, 그다음에 짜증 나고,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뭐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네, 초조함, 불안 이게 다 섞였어요. 성대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네. 편도선이 쓰거나 이제 독감 걸리고 이랬을 때는. 그럴 때는 연습을 쉬시나요? 그때는 허밍. 하긴 해. 그때는 허밍. 하긴 하시 뭘 하긴 하시는구나. 근데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한 번 정도는 그냥 불안해. 안 하면 불안해.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생활 속에서 약간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신경 거슬리는 거. 그리고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셔츠도 제가 팔이 네. 길어서 큰 걸 사서 다른 거 이런 거 이루, 밑에 이 라인도 다 줄여요. 그래서 모든 거는 그래서 핸드폰에 바지 길이, 목걸이 길이, 반지 뭐 모든 거는 거기 다 이렇게 매뉴얼로? 제가 센치 몇 미리 해서 기록이 돼 있으세요? 네, 있어요. 핸드폰에. 적혀 있어요. 나는 나만의 길이가 있으니까 요거 맞춰야 되고 통 길이. 그래서 줄자를 옷 살 때는 가져가요. 가져가서 대충 여기서 줄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해서 뒤로 딱 해갖고 딱 당겨서 이렇게 다 재보고. 저 왜 이렇게 많이 지쳤어요 지금? 네? 네, 뭐 그냥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죠. 그리고 네. 그 기준대로 살 때 좀 편안하죠. 왜냐면 네. 많이 경험한 것들이고 나의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 승진 씨 같은 경우에 그 기준들이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는 기준들이 그게 아버지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계속 아버지 잔재가 그때 트레이닝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게 몸에 배서 사실 그게 나는 싫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그게 이제 몸속에서 이제 루틴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그게 딱 된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걸 안 하는 순간에 불안하고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네. 좀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이제 작정을 하고 일단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잠깐 나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 이제 김한선 씨가 녹음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위층에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혼자 지내셨어요? 그때부터 쭉 간 거예요. 그때가 97년도 정도에 나와서 나가게 되니까 마음은 평화롭죠. 이렇게 마음은 평화로운데 거기서 생활할 때가 이제 그 고난의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 야 가는 곳마다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을 가서 뭘 하는 것도 안 되고 모르니까. 그때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일본에서 방송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일본으로 모든 짐을 다 이제 하고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부를 거기서 또 이제 저보고 이제 어학원에 뭐 이렇게 해서 능력시험 2급을 또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급을 땄어요. 그냥 공부를 막 해서 도착해서 2급을 따서 이렇게 주고 그 뒤로는 음악 이거 얘기는 없고 와서 새벽 4시까지 이제 대화를 앉혀놓고서 이제 그게 약간 가스라이팅 지금 생각하면 새벽 4시까지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벌써 담배 한 4갑 들고 승진 얘기 좀 하자 딱 그런 순간에 아 이거 오늘은 이제 아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 일본. 그러면 그거를 한 저녁 9시부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졸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 얘기도 없어요. 계속 뭔가를 주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세뇌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괴롭힘이죠. 네네, 괴롭힘.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사람을 네. 잠을 안 재우고 새벽 네. 4시까지 말을 시키고 그것도 언어가 서툰. 네, 물론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분이 전화가 안 오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 전화만 탁 뜨는 순간에 또 심장이 들어가요. 이거를 알고 2년을 버텼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2년간 버티신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버텨야 된다. 이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전화에 대한 것도 되게 커요. 지금도 누가 오면은 순간 별거 아닌데 심정이 덜컥 내려앉아요. 친구인데도 네. 일단 벨소리가 나는 순간에 싫어요 그냥. 네. 콜포비아죠. 공포증이 생긴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도청기 찾았어요. 도청기부터 나를 감시하나 하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거 도저히 이게 일거수일투족으로 나를 보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나중에 커튼을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까지 해서 아. 그 충격은 뭐 그때는 진짜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막 그냥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해본 결과를 총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상하게 아버님 말씀이 거의 맞았어요. 지금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때 아버님 말이 다 맞았어요. 좀 그냥 아버님께 너무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승진 씨를 좀 이해하려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전체적으로는 승진 씨를 사랑했지만 독재자처럼 했던 부분은 자식을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네. 사랑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승진 씨에게 실패 경험을 안 시키고 의견을 받아주지 않은 것도 네. 좀 성숙한 사랑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승진 씨 마음 안에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그늘,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그늘이었는데 그 그늘을 네. 막상 벗어났을 때 생기는 결과들이 고통스럽고 처절하니까 네. 막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걸 그랬나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은 이제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나서 생각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에는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동네에서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가시더라고 걸어가시는데 멀리서 보셨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분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 동네 병원 가시느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뒷모습에 이렇게 보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순간 그 정도로 그냥 뭐 아버지 가시겠지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순간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안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그 예감 같은 게 있어서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뭐하고 아예 뭐 일이 있어서 밥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야 이거 밥을 어떻게 먹지?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밥 시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고 이 식기가 아버지 그냥 밥은 제가 아까 먹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보면 된 거예요 제가. 네. 죄책감이 좀 드세요? 지금 많이 들어요. 지금은 가만히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연습실은 물론이고 뭐 무용실 지하에는 또 혼자 밤에 연습하라고 방음장치를 다해서 모든 기계 시스템을 다 갖춰준 사람 그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 고마움을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네 내가 이거 고마움을 몰랐던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함과 이 미안함과 이게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뒷모습이 아버지랑 비슷하면은 쫓아가 계속 그래서 가서 저기 죄송한데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또 그런 거는 또 못하고 갈 때까지 이제 이게 방향 틀려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보고 그러지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냥 어디 호텔을 하나 잡아놓고선 그냥 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아갖고 그러면 이제 방을 잡아놓고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서 머리 박고 막 우는데 그때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더라고. 이상하게 아버지를 찾더라고 제가. 이제는 안아드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니까. 네. 네, 그거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제 우리 승진 씨의 그 마음을 지금 제가 쭉 들으면서 따라가 보는데 내 마음이 많이 울컥하고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제가 사전에 이제 좀 문자 완성 검사 좀 하시라고 해서 제가 네. 결과를 받았거든요. 네. 보니까 대개 아버지들이란 했더니 말이 없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 아버지와 나는 친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싫은 면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하고 그로 인해 미안하고 죄스럽고 이 마음이 이제 동시에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 양쪽의 감정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잘 좀 정리가 되는 거는 승진 씨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까지 너무 미화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었다고 너무 생각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서러움이 올라올 때는 이 양가 감정을 내가 소화를 잘 못해내요. 그러니까 독재자 같은 면이 있으셨잖아요, 아버지가요. 그 면은 그 방식으로 표현된 거는 너무 사랑이었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승진 씨 사랑했지만 그 부분은 승진 씨가 싫어하셔도 돼요.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승진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승진 씨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만큼은 마음껏 그건 싫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승진 씨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네. 쓰신 편지래요. 고객님도 모르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진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 같구나. 항상 내 품에 있을 것 같던 너가 눈 한번 깜빡거렸을 뿐인데 나도 너도 나이를 먹어 너는 어른이 되었고 나는 나이를 먹었구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에게 단 한 번도 칭찬 한 번 해준 일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 잘했다고 너무 멋지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얘기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이 나이가 들어 이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로 너에게 항상 강한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서 채찍질을 더 했던 것 같다. 아들에게 내가 살아온 힘든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승진아, 부모 품에 뒹굴어야 할 너를 다그치고 엄하게 대했는데 힘든 일을 겪는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승진아,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본 적이 없지만 편지로나마 이렇게 전해보고 싶다. 너무 애쓰지 말거라. 세상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 노력으로 보상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이다. 너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빛이 나고 있는 사람이다.
승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 적어본다.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함을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거라. 그렇다면 너는 더욱 많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거란다.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고맙다, 내 아들이라서. 사랑한다, 승진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네, 읽고. 아, 네. 우리 인생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또 부모님, 또 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좀 써놓으면 사랑하는데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힘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네, 저도 네, 편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하죠, 아버지. 감사.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속으로 다 알고 계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네. 바람이 하나 있는 게 돌아가면 아버지랑 좀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아버지랑 지내봤으면은 예전에도 학교 다니다가 친구가 뛰어가면서 아버지랑 어깨동무 하는 거를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예요. 어떻게 아버지랑 어깨동무를 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화내도 내가 받아줄 것 같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안 계시니까. 예. 네. 네. 감사합니다.